계목의 단속에 관한 게 해서 이제 43부부터는 앞에 요네 가지를 한 항목, 한 항목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온 거죠. 여기 비구가 계목의 단속으로 단속하면 앞에 계정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44, 45, 46잘 넘어갑니다. 47쭉 넘어가고 우리 52번까지는 이 뭡니까? 계목의 단속에 관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계목은 뭡니까? 계목은 개의 항목입니다. 학습 계목이 학습 계율이라고 옮기고 개의 항목이라고 풀음을 옮기면 개의 항목입니다. 개의 항목이 뭡니까?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겁니다. 됐죠? 나의 제자들은 이런 항목을 범해서는 안 된다. 됐죠? 이렇게 정하신 거를 우리는 개의 항목이라고 하고 줄여서 중국에서 계목이라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감각 기능의 단속 관한 개입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 두 번째 계속 우리 부처님 정인구 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뭡니까? 155쪽 54번이면 그 표상이란 말 나왔죠, 그죠? 여기서 표상이란 그 혹은 표상 혹은 전체상은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하는 표상 이제 됐죠, 그죠? 그 아름답다, 뭐 오염을 바탕이 되는 표상을 이걸 표상 혹은 전체상이랍니다. 세세한 부분상은 뭡니까? 손, 발, 미소, 웃음, 이야기, 앞으로 보면 옆으로 보면 이게 세세한 부분상입니다. 이응에 딱 적용시키면 되겠죠? 왜잘 나가다고 또 그죠? 심각한 이야기로 하면 되는데 그죠? 또 영이 튀어나오고 그죠? 됐습니다. 핵심은 전체성 부분상 차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특히 우리 청년도에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개품에 보면 일화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일화가 많이 나오겠어요? 개품에 개는 개행이죠. 그게 옛날 큰 스님들이 이렇게 개를 실천하셨다. 일화하면 제일 좋은 개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물론 딴 품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특히 개품에 보면 이제 이 이하의 부분이죠. 개에 대한 일화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전체상 부분상을 안치하느냐. 요죠? 뭡니까? 마띠사 존자 이야기. 전에 제가 각색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재밌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한 셋째 줄쯤에 보면 그죠? 55의 셋째 줄 어떤 집안의 며느리가 자기 남편과 말다툼을 한뒤 천녀처럼 단장을 하고 꾸민 뒤 이제 나가 그 요새 말하면 뭡니까? 부부 싸움했어요. 남편하고 씨를 싸우면 뭡니까? 난 니하고 안 산다. 난 우리 집에 간다. 이라고 그죠? 토끼인 겁니다. 됐죠? 토끼 있는데 예나 지금이나 토끼도 뭡니까? 말 놓고 천년처럼 단장을 하고 토끼입니까? 토끼면 그냥 토끼지. 그죠? 여자는 옛날엔 지금이 그죠? 그죠? 재밌죠, 그죠? 그래서 천년처럼 천상의 여신처럼 이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누라불에 나와서 친정집에 가는 중에 됐죠? 길에서 장로를 보고 음란한 마음이 생겨 활짝 웃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저는 말씀드렸죠. 이제 스님이 지나가니까 짜증나죠, 그죠? 남편한테 그죠? 그래가 막 화가 쫙 떠나가는데, 그죠? 씩씩씩 하면서 어떤 스님이 지나가니까, 그죠? 아이씨, 저 스님한테 분풀이나 좀 해야지. 스님한테 분풀이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스님 살짝, 그죠? 놀리고, 그죠? 요새 속된 말로 히야까시 하면 제일 스님 놀리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님만 놀리려고, 그죠? 보고 뺑긋이 웃었다는 겁니다. 뺑긋이 웃으니까 이빨을 싹 드러났겠죠, 그죠? 이빨을 싹 드러내고 뺑긋이, 그죠? 영희처럼 싹 웃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스님 이야기 재밌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죠? 이 장로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쳐다보다가 와야 그죠? 그녀의 이빨에서 부정상을 얻어 아라를 대표했습니다. 와 굉장하죠 그죠? 부정상 그런 게 밑에 보면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상 요 다음에 나옵니까? 그거 있는데 그죠? 그런 게뭐이 스님은 전생에 부정상을 많이 닦았다는 겁니다. 그죠? 백골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볼때 빼따구로 백골로 해골로 막 이런 보는 수행을 많이 닦아가지고 그죠? 그게 그 여자는 그죠? 꼬신다고 그죠? 웃긴다고 싹 이래 유혹한다고 싹 웃는데 스님은 거기서 보고 뭐 백골간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 게 뭡니까? 아라한테 뺏었어요. 계속 재밌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속 뭐라고 뺏었습니까? 그녀의 이빨을 보고 이전의 인식을 기억했는데 이전에 닦던 전생에 닦던 부정상 그를 기억해서 그 자리에 서서 장로는 아라한이 되었다. 크, 멋지죠, 그죠? 그럼 이 보살님이 공덕이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아, 그 제가 어려워요.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더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남편이 따로 왔어요. 그렇게 했죠? 싸움해갖고, 에이, 그럼 갚으라 그냥. 진짜 그러니까 갚으라. 야구 심대로 해놓고 막상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밥해줄 사람도 없죠? 그죠? 그죠? 큰일 났죠? 그죠? 애 봐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되게 잡으러 가야죠? 요새도 그런다 그래도 부부 싸움해놔면 뭐죠? 친인집 와서 2, 3일 있으면 남편이 와서 또 싹 이래갖고 또 한번 모른 척하고 또 따라가고 그런다 그래도요. 그죠? 또 그런 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스님을 보고 그죠? 존자씨 혹시 어떤 여인을 못 보셨습니까? 라고 하자 이 스님 대답이 이제 완전 기가 막힙니다. 그죠? 이곳을 지나간 자가 여인인지 남자인지 전체상을 안 취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밑에 보면 미치겠죠. 단지 뼈 무더기가 이 신장으로 지나고 화하다, 그죠? 이 정도는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전체상 부분상이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 이 일화를 보니까, 그죠? 뭐가 팍 분명히 들어오죠, 그죠? 스님들은 특히 이거 보면, 그죠? 와, 그죠? 나도 저래야지. 그죠? 와, 나도 항상 부정상을 해야지. 그죠? 뭐, 그런 생각이 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159쪽입니다. 그죠? 자, 생계의 청정에 관한 개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생계를 잘못하면 그죠? 스님들이 짓는 죄 다 짓는다고 나옵니다. 그죠?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가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거짓말을 하다 보면 거짓말을 단계에 따라서, 그죠? 우리, 그, 비국에 나오는 225개를 전부 다 범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예를 들어서 1번, 159쪽 그 1번 돼 있죠? 생계를 원인으로, 생계를 이유로 하여 삿된 욕심을 가지고 욕심의 희생이 되어 존재하지도 않고 사실이지도 않은 인간을 넘어서 높은 법을 언하라고 그죠? 됐죠?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면 이거는 사발의 죄입니다. 우리 대망의 죄에 속합니다. 됐죠? 그게 성가에 못 남아있습니다. 됐죠? 쫓겨나야 됩니다. 그렇게 뭡니까? 그죠? 신도한테, 그죠? 우유 좀 얻어 먹으려고, 그죠? 나는 아라한이다. 그죠? 내한테 맛있는 거 갖고 온다. 공덕이 억수로 크다. 이러면 뭡니까? 바라의 죄입니다. 못 깨달았고. 한국에도 누가 아라한이라는 스님 있었어요. 상자부 불교라고. 내가 뭡니까? 내가 그 스님 귀에 들어가려고 내가 막. 여기서 내 몇 번 이야기했죠? 예? 바리바리 욕을 했습니다. 그 스님을 위했습니다. 이거는요, 설령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도죠. 자기가 깨달았다고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안 합니다. 역대로. 미얀마에서 큰 스님들 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만 같이 옆에 살아보면 압니다. 정말로 안 하는지 아닌지. 안 그렇겠어요? 남이 판단하기 낫더라도 부처님 없는 세상에서는 제일 심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됐죠? 더군다나 뭐, 맛있는 거 얻어먹으려고. 예? 절 불사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봐라,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생계를 원인으로 하고 생계를 이유로 하여 중매를 한다. 엄마야. 그죠? 스님이 돼갖고 이제 중매하면 이건 성전제입니다. 두 번째 무거운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생계를 원해 당신의 절에 살고 있는 비구가 아라한다. 뭡니까? 자기를 지칭해서 한 것인 줄 듣는 이로 하여금 알게 한다. 됐죠? 자기가 아라는 소리 안 했어요. 당신의 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라는, 그럼 그 절에 누가 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을 뺑, 그렇잖아요. 그죠? 그 조제에 해당됩니다. 생계를 원인하고 생계를 이유로 하여 비구가 아프지 않으면서 자기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부탁해 먹는다. 됐죠? 예? 아플 때는 선인들이, 그죠? 아플 경우는 예열한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먹는 건 약이잖아요. 그죠? 약에 대한 예열은 많습니다. 그 아플 때는 내가 뭐를 먹고 싶습니다. 뭐를 갖다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뭐 아프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맛있는 거 갖고 오시오. 이러면, 그죠?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됐죠? 그죠? 남한에 가보면,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 스님들 있잖아요. 진짜 21살, 2살 되면 바위도 녹일 때잖아요. 그때 5분씩 가려면 미치고 팔짝 뛸 거 아닙니까? 저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와서 5살 때부터 7년을 5분씩 해봤기 때문에죠. 그게 얼마나 힘든 거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스님 아픕니다. 뭐죠? 우리 큰 스님들이, 우리 스님들이 다 압니다. 아, 그래, 니 그래, 아프네. 그러면, 니는 저녁에 우유하고 비스켓 먹으라. 이래 합니다. 그러면, 막 감격을 합니다. 그럼 큰 스님이 아프다고 허락을 해줬죠? 예, 이제 뭐, 당당하게 뭡니까? 우유하고, 그죠? 그 비스켓을 딱 먹습니다. 남 보라는 듯이 당당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거 우리 소위 말하는 율장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야 되잖아요. 아프다 하면은 그게 약으로 봐야 되잖아요. 약에는 우리 거의 많은 그게 관대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식입니다. 그걸 보면, 그게, 선생님들 흉볼 게 많죠. 그죠? 제가 부자님 나한테 이런 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1번부터 보면, 이제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게 있죠? 무엇이 계략인가? 60은 쓸데없는 말, 그 밑에 암시, 비방,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하면 됐죠? 요러, 그죠? 우리 뭡니까? 니떼사에 나오는, 유방가에 나오는 요 구절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66번부터 162쪽, 이 다섯 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제 그래서 그죠? 그 중에 이제 쭉 넘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다가, 자, 암시 한번 봅시다. 자, 160쯤, 이런 건 골라서 보면 안 되는데, 그죠? 됐죠? 자, 이 율장에, 우리, 그죠? 특히 이제 개품에, 우리, 그, 불자님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이거는 설거지 하면서 읽을 주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 이제 웰빙 커피 마시면서. 근데 이런 거 읽으면 시간도 잘 가고, 그죠? 어려운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암시, 그죠? 암시 해설에서 신호 주는 겁니다. 그죠? 신호를 보내고, 그죠? 그 다음 암시를 줍니다. 암시를 줍니다. 목동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그죠? 비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목동을 보고, 이들은 젖소의 송아지인가 아니면 물소의 송아지인가 묻습니다. 그렇게 목동이 뭡니까? 존자씨여, 이들은 젖소의 송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죠? 뭡니까? 이 스님이죠. 이들은 젖소의 송아지가 아닐 거야. 만일 젖소의 송아지라면 스님들도 우유를 얻었을 테니까. 라는 식으로 그 소년의 부모들로 하여금 알게 한 뒤 우유를 공유하게 됐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더 각색한 거죠? 이제 젖소 키우는, 젖소를 수십 마리 키우는 집 신도가, 그죠? 우유를 공유를 하는 건 우유 먹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암시를 주는 겁니다. 젖소인가, 이제 물소이라니까, 그죠? 젖소입니다. 이렇게. 야, 마, 웃기지 마라. 야. 근데 이게 만약에 저소라면 너희 엄마가 절에 맨날 우유 공양했을게 너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게 저소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 순전한 어린애가 좀 속 키우다가, 엄마, 스님이 그러는데, 우리 이거 저소 아니고 물소라며? 아니, 이게 만약에 저소면 스님이 이야기하는데, 너희 엄마가 절에 우유를 갖고 왔었는데 우유 안 가져왔다고 그러시는데, 이러면 뭡니까? 아, 그죠? 아이? 아, 스님이 우유를 드시고 싶고. 근데 우유 갖고 오라 소리는 안 했죠? 그죠? 그렇게 고락할까 싶어서 뭡니까? 요래, 저, 경의 부처님이 요래 하면 암시를 주면 안 되는 것까지 다 써놨습니다. 아이? 됐죠? 요새는 우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최고 식품이죠. 맞죠?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등등, 그죠? 그래서 말라고 요렇게, 저도 심보가 고약하지, 그죠? 아이? 요래 이상한 거면 좀 골라가 읽어보고 그렇습니다. 아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78번은 더 재밌습니다. 아이? 그죠? 정말로 이거는 뭡니까? 개그 콘서트에 내놔도 멋진 소재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불교신자 님이 개그, 그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죠? 그죠? 이제 신도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의 심리전이 오고 갑니다. 그죠? 스님이 항상 단수가 높습니다. 그죠? 뭡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가족의 부양으로 지내던 비구 일화를 여기서 이야기해야 한다. 어떤 가족의 부양으로 지내던 비구가 음식을 먹고 싶어 그 집에 들어가 앉았다. 그를 보고 공양 올릴 마음이 내키지 않은 부인이 살이 떨어졌습니다. 살이 떨어진다고 누구 밥을 해줘요. 됐죠? 살이 떨어졌습니다.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알든 모르든, 아, 내한테 공양을 올리, 그게 꿀하든, 섭섭하든, 사실이든 어쨌든 뭡니까? 어, 그렇구나. 딴 데 가야 되겠죠? 안 가고 뭡니까?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집안은 지금 사슬 뒤지고 있어요. 그죠? 뒤져갖고 뭡니까? 그죠? 자, 비구는 광안으로 들어가서 둘러보다가 문 뒤에 모퉁이에 있는 사탕수수와 그릇 속에 당밀과 끈에 꿰어 소쿠리에 담으는 소금에 절인 마른 생선. 이야, 요새 말하면 최고급입니다. 그죠? 단지 속의 살, 항아리 속의 버터기름을 본 뒤 밖으로 나온, 못 본 채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저거를 뭐 암시를 주고 이제 밥을 해가 오게 이제 만들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어디 갑니다. 자기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그죠? 이제 암시를 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이제 그 신도가 와서 살을 구우지 못했습니다 하니까, 그죠? 청신녀여, 오늘은 걸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조짐을 일찍 보았답니다. 와, 굉장하죠, 그죠? 이제 말합니다. 자, 존자씨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죠? 저, 그렇게 말합니까? 문 뒤에 모퉁이에 둔 사탕수수와 같은 뱀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것을 때려야지 하고 쳐다보다가 그릇 속에 담긴 당밀덩어리 같은 돌을 보았습니다. 뱀을 흙덩이로 쳤더니 속구리에 담긴 끈에 깬 소금에 절인 마른 생선처럼 편 뱀의 목을 보았습니다. 그죠? 실제로 보았다는 거 아닙니다. 전부, 그죠? 근데 그한테 암시를 주고 있죠, 그죠? 그것을 흙덩이를 물려고 했을 때, 단지에 담긴 살과 같은 이빨을 보았습니다. 아, 잘 지냅니다. 그죠? 그것이 화가 나자 마치 항아리 속에 버텨기름과 같은 독이 섞인 침을 보았습니다. 다, 그죠? 그러니까, 와, 그죠? 이야, 스님이 대단한데, 그래서 밥지가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됐죠? 누구한테 이야기해 주지 마십시오. 개그 콘서트 나오면, 창피입니다. 그죠? 나올만 하죠? 그죠? 제 심보도 고약하지, 그죠? 왜 이런 거 해필 시간 없다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방 등등,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럼 필수품에 관한 게도, 그죠? 필수품을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가 쭉, 그죠? 앞에 정인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79쪽입니다. 그거까지 해서, 그죠? 97분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네 가지 청정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청정을 어떻게 해서 성취할 것인가? 그럼 걔는 특히 어떻게 해서 성취할, 이론적으로 알아면 힘들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옛날 스님들의 일화를 들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특히 옛날 스님들의 일화가 많이 나타납니다. 재미있기도 하고, 비감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큰 또, 그죠? 그 발심을 나기도 하고 하는, 그죠?
정말로 그 멋진 일화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목의 단속이죠. 계목의 단속은 어떻게 해서 단속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맞죠? 계목은 누가 제정했습니까? 예, 이거는 부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목을 지킨다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토대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자, 왜냐하면 학습 계율을 제정하는 것은 제자들의 영역을 벗어난 부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믿음으로 성취되어야 된다. 됐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믿음으로 성취했던 그 일화를 180쪽에, 99번에 보면 마와따니 숲에 있던 그죠? 어떤 장로, 그죠? 됐죠? 두 분 일화를 듭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자, 도둑들이 와갖고죠? 이 스님을, 그죠? 우리 살아있는 측능굴로 묶어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측능굴을 끊어도 이거는 앞에서 보면 아주 사소한 죄에 해당됩니다. 됐죠? 이제 다시 데려왔어요. 이렇게 돼서 제가 좀 살아있는 생명을 해쳤습니다. 예? 참여합니다. 이러면, 니가, 정말로 니가 피치 못했지만, 그건 잘못된다는 거 알지? 예, 압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 선생님들, 그러면 니가 대중적으로 드러내서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죄가 다 끝났다. 이러면 뭡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거로. 됐죠? 사소한 겁니다. 예? 그런데도 이 스님은 뭡니까? 묶인 채로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자기한테로 몰려오는데도, 끊고 안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무식하고 고직식한 스님입니다. 왜 안 도망갔냐? 내가 어떻게 내 스승인 부처님이 제정하신 계율을 내가 어떻게 파느냐 이겁니다. 주 핵심은 거기입니다. 사소한 계지만은 이거는 스승이 제정해서 주신 거다. 나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래서 불에 타 죽으면서 빗바상을 해서죠. 아라한이 되어서 불에 타 죽었다고 그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비감하죠? 아닙니까? 에씨, 그거 뭐라고 다 끊고. 제 같으면 끊고 도망갔죠. 그죠? 그래도 그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이 마지막 열반하실 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죠? 유훈이 뭔가 아마 좀 자 내가 제정한 그 계율 가운데 사소한 것은 버려도 좋다고 이렇게 부처님 분명히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소한 것은 버려도 좋다 했는데 그죠? 사소한 거 버리자고 결의한 스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라한들이 뭡니까? 사소한 것이지만 부처님이 제정한 이제 부처님 가고 나시면 부처님 뭐라 했습니까? 법과 유리 그대로 스승이 될 것을 하셨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부처님의 법하고 유리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은 우리 스승 부처님이 제정한 것입니다. 이제 부처님 가고 나면 제정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못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끝까지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자는 그죠? 개 요새하고 안 맞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고쳐야 된다. 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이 제정하신 것을 지키도 그 대신에 뭡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시대에 맞는 청구 있죠, 그죠? 청구로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됐죠? 서로 못 지키더라도 뭡니까? 부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저는 고스란히 우리가, 그죠? 읽고 그걸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뭐야. 저 스님이 맨날 헛소리 해서 뭐, 와, 또 한 번. 저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경을 번역해 보시면 당연히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아, 그 다음에 100번에 보면 두 번째, 감각기능의 단속은 뭐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각기능 단속해야 됩니까? 마음 챙길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눈을 어떻게 단속해야 됩니까? 1번, 눈을 불끈 감아뿐다. 예? 두 번, 눈은 뜨고 회피해 뿐다. 3번, 또 맞고, 예? 멍 때리고 앉아있다. 4번, 에라 모르겠다. 누구 잡힌다. 뭡니까? 5번, 마음 챙긴다. 마음을 챙겨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감각기능 단속은 마음을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챙겨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으로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는 103번에 보면, 그죠? 182쪽에 103번에 보면, 왕기사 존자의, 그죠? 일화를, 요거는 우리 상우때니까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죠?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각기능의 단속은 104번에 보면, 그죠? 찢다, 굳다, 마, 믿다, 스님, 그걸 하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185, 페이지 107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 말했다. 이제 등등 앞에 생각하고, 그죠? 존자 씨, 왜 존자께서는 왕이 절을 올리거나 왕비가 절을 올리거나 간에 한결같이 대왕이여 행복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장로들은 여보게들 나는 왕인지 왕비인지 분별이 없다네. 됐습니다. 그죠? 됐죠? 이렇게 죠? 딱 자기 하는 죠? 명상 주제에 딱 마음을 챙겨서, 그죠? 그 쳐다보지 않는단 말이죠. 전체성 부분상 안 취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 명상 주제만 딱 챙기고 있습니다. 그 누가 와서 인사하는 거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죠? 무조건 왕이시여 행복하소서 이렇게 추구하는 겁니다. 왕비가 와도 그래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마음 챙겨서 감각기능을 보호하는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밑에 109번은 정말로 그죠?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정말로 이거는 감동적인 겁니다. 그죠? 자, 109번, 마음 있다. 장로의 어머니는 악성종양으로 병이 들었다. 요새 악성종양, 페니실린 바르면 다 낫습니다. 그죠? 네, 근데 옛날에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딸도 출가의 비구니 스님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딸에게 말했다. 스님, 오라버니한테 가서 나의 아픈 상태를 말씀드리고 약 좀 얻어오세요. 됐습니다. 그녀는 가서 말씀드렸다. 장로는 대답했다. 나는 어떠한 약 뿌리 등을 모아 어떻게 약을 제조하는지 알지 못한다. 스님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게 약을 말해주겠다. 내가 출가한 이후 아직 탐욕과 함께한 마음으로 이성의 형상을 보아 감각기능들의 단속에 관한 개를 깨뜨린 적이 없다. 이 진실한 말로 나의 어머니가 쾌차하시길. 자,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청신녀인 어머니의 몸을 만지더래. 됐죠? 요? 자기가 지켜왔던 그 개에 대한 명시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어머니한테 만지더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또 여동생 비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와 같이 했다. 그 순간에 청신녀의 종양이 포말처럼 줄어들면서 사라졌다. 아따 포다. 포겠습니까 이게? 저는 출가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개를 지는 그 그죠? 맑고 깨끗한 그죠? 힘, 그 향기로서 어떻게 됩니까? 후, 이라니까, 뭐, 입에서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후 해서 그죠? 그 개의 향기가 쫙 나서 그냥 뭡니까? 싹 나서 버렸을 겁니다. 100% 확신을 가집니다. 보라 볼 사람은 보십시오. 그런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적어도 스님들이 이런 자세로, 이런 자신을 가지고 그죠? 출가시장을 하면 변함 받을 스님 한 명도가 대한민국에 뭐, 정말로 한국이 불교의 나라 돼버렸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무조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생계의 청정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정진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정진으로서 생계의 청정을 해야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 중요하다기보다죠. 188쪽. 자, 약품의, 188쪽에 115번. 약품에 관해서는 암시 등 모든 것이 허용된다. 됐죠? 아픈 게 약 먹고 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융통성 있죠. 그죠? 우리가 개라고 했어 있잖아요. 엄격하게 무조건 하지마 이거 아닙니다. 그죠? 맞죠? 아픈 거는 뭡니까? 내가 아프니까, 그지? 약은 정확하게 뭐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에? 내가 배가 아픈데, 저 소위 말해서, 옥도전기, 아까전기 갖고 오십시오. 이러면 뭡니까?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내 배가 아픈데, 막 이런 암시를 줬습니다. 그럼, 배가 아프다니까. 아, 배 뭐, 이상한 생, 그럼 아까전기 갖다가 선생님 발라라고 해야 돼. 말도 안 됩니다. 배탈이 났으니까, 배탈을 치료할 약을 주십시오. 이래 해야죠. 그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에? 맞죠? 그러니까, 여기, 그죠? 약품에 관해서는 모든 게 허용된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얻은 약품을 병이 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용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서 율사들의, 여기서 율사들은 세종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놔뒀다가 약은 딴 거는 스님들이 보관하면 안 됩니다. 음식이나 먹고 나면 바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의복은 3일 이상 놔두면 안 된다.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약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약은 병을 치료하는, 예, 감기약 남은 거 있잖아요. 감기 똑 떨어지는, 이걸 버려야 되는가, 놔두게 되는가. 그 율사 스님들은 뭡니까? 그 세종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 그러나 경사, 경을 수지한 자들은 비록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계가 청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두 개 다 해당되겠죠, 그죠? 상당히 상식적인 그입니다,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사리부다 존자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등등 해서, 그죠?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도 들고 있고요. 123번에 가면, 자, 필수품에 관한 개는 통찰지로서 됐습니다. 필수품에 관계되는 것은, 의식주의학에 관계되는 것은 통찰지로서 해야 된다. 요,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거는 조금, 그죠? 한번 음미해 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스님들은 꼭 음미해야 될 부분입니다. 통찰지로 필수, 우리 의식주의학을 사용할 때, 의식주의학은 전부 신도인들 갖다 주는 거죠, 그죠? 스님들이 이거를 반조해 보지 않고, 그죠? 탱자 땡, 뭐, 땡까 땡까 하고, 그죠? 아따, 맛있다, 뭐, 아이고요. 난 맨날 요것만 무슨,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의식주의학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득행을 반조해 보고 써야 된다고 나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필수품을 사용할 때 통찰지로 반조해 봐야 된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고, 예, 그 다음 빨리 해서, 그죠? 아, 오늘 2장까지 못 떼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2장은 우리 그죠? 두 타행이 관계되는 것은 기본 정의만 살펴보고, 왜냐면 전부 스님들한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방에서도 후대에서는 13가지 두 타행 다 한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또 3장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두서없는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